그 이제 뭐 오피스텔이라든지 뭐 상가라든지 다가구 주택 이런 거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그런 거는 이제 우리나라 이제 뭐 분들이 좀 이제 잘 접하지 못하는 걸 수도 있고, 대부분 이제 아파트를 되게 편하게 네, 생각하잖아요. 맞아요. 네. 아파트에 대한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책에서도 이제 사면 무조건 오르는 법칙이라고 해가지고, 아파트에 대한 이제 이거는 꼭 봤으면 좋겠다 기준을 5가지로 이제 정해 주셨더라고요. 어떤 것좀 보면 좋을까요? 네, 지금 시장이 네. 지금 많이 내려가는 곳이 뉴스에 네, 나오잖아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지금 시장을 네. 유심히 관찰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다고 봐요. 내가 아파트를 살 때, 네. 아, 저런 저런 아파트는 사지 말아야 되겠다. 지금 정답지를 보여주는 게 지금 현 시장이거든요. 첫 번째, 아무리 경기가 어려워도 자녀 교육에 대한 열의는 쉽게 줄지 않거든요. 그래서 교육 환경이 갖춰져 있는 거, 그 교육 환경이라 하면 사교육을 말하는 거거든요.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는 대치, 그 다음에 목동, 그 다음에 중계동, 평촌, 그렇듯이 이렇게 송도도 있고, 이렇게 사교육, 그 중학교, 중고등학교의 사교육이 학원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 곳. 첫 번째는 교육 환경이고, 두 번째는 직주 근접으로 교통이 잘 발달되어 있는 곳. 많이 지금 독자분들이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 시장이 그런 조건을 갖추고 있는 곳은 지금 흔들림이 아예 없거나 적거든요. 그러니까 교통도 그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전철이 평균 2개, 3개 거의 다 네, 들어가거든요. 맞아요. 근데 전철도 그 노선에 따른 그 직장에 그 힘이 있어요. 네. 그 여기서 말하는 좀그 노선이 들어가는 지역은 좀더 눈여겨봐야 할 것은 2호선, 3호선, 7호선, 9호선이에요. 그네 개의 노선이 두세 개잘 들어가 있는 곳, 그런 들어가 있는 곳의 교통.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생활 수준이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집 근처에서 서세권이라고 하잖아요. 백화점을 슬리퍼 신고 갈수 있는 곳. 그러니까 백화점과 병원을 내집 근처에서 편안하게 갈수 있는 곳. 그렇게 편리성.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사람들이 좀 이렇게 살면 살수록 자연 그 환경, 이왕이면 강이 보이고 걸어서 공원을 갈수 공항. 있는 그런 주변의 아파트들, 그런 것은 굉장히 꾸준히 선호도가 높아질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는 세대수인데요. 서울은 2000세대 이상, 최소한 2000세대 이상을 보시고, 수도권과 인천은 1500세대 이상, 그리고 지방 같은 경우는 1000세대 이상, 그 정도의 세대수를 갖추고 있어야 아파트 내에 그 커뮤니티가 일정한 수요층이 있어야 그게 원활하게 유지가 되고 관리가 되거든요. 그리고 관리비도 저렴하고, 그래서 세대수를 저게 보고 똑같은 가격대인데 그렇다 그러면 이 조건에 이왕이면 근사체에 가까운 곳을 여러분들이 택하였으면 아마 흔들림이 없을 겁니다. 근데 이게 시장 가면 굉장히 이게 비쌀 거예요. 그러면 또 아니 누가 그걸 모르냐 그러실 것도 있는데 내가 살수 있는 돈의 여력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쵸. 거기에서 내 가족 구성원의 그 다섯 가지 중에 우리는 우선순위가 있어요. 다 왜냐하면 그 집안 그 구성원의 가치관이나 그쵸. 생활 상태에 따라 사이클에 따라서 그러면 우선순위를 먼저 정하셔가지고 우선인 것부터 먼저 추리셔요. 그럼 다섯 개를 다 갖추면 가격이 좋겠죠. 비싸겠죠. 그 다음에, 아, 이거는 다 좋은데, 저 요거는 내가 안 되겠다고 하나를 빼시고, 그 거기에서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그걸 기준으로 삼으셔서 접근을 하셔야죠. 예. 아, 근데 그 이제 세대수 2000세대 서울 같은 경우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하나의 단지가 2000세대인 거는 뭐 알겠어요. 근데 이제 어떤 특정 지역은 그게 뭐 재개발, 재건축이 되면서 뭐 1000세대, 1000세대 두 개가 합쳐서 2000세대가 될 수도 있잖아요. 네. 그 지역에. 그런 것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것도 그냥 합하지 않고 그냥 하나만 1000세대 있는 것보단 나아요. 지금 갯포시흥이 재건축한 그 아파트가 가서 보니까 한 단지인데
구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대 시설, 그 식당 그 이용하는 거는 그 다 입주민들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크게 문제는 안 돼요. 그 이제 뭐 부동산이 사실 뭐 지금 이제 뭐 이렇게 언론 보도상을 보면 뭐 미래는 알 수 없는 거지만 이제 좀 꺾이는 것 같긴 하잖아요. 뭐 경제도 좀 뭐 안 좋아진다고 하고 불황이 오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뭐 불황이라 투자 안 할 수 없으니까. 네. 그럼 이제 좀 불황에 강한 부동산? 이런 불황에 좀 투자하면 그래도 덜 빠지고 나중에 호황이 오면 더 올라가는 뭐 그런 부동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부동산의 가장 큰 힘은 사실 직장이에요. 직장? 네. 그러니까 직장도 고액 연봉자나 대기업들이 들어가 있는 곳은 이런 불황에 제일 강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우리나라는 그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경부 라인 그쪽에 있잖아요. 그쪽에 라인에 그 직장을 다니신 분들은 아마 그 분당이나 판교 쪽에 거주할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거주할 만한 곳, 그러니까 그 대기업이 있거나 아니면 고액 연봉자들이 선호하는 지역, 그러니까 그 우리 그 판교하고 일산이 있죠. 좀 그 경무라인 쪽 대기업에 있는 직장인들이 거주할 확률이 높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서울 디지털 산업단지는 구로동, 가산동, 가리봉동 이쪽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아마 경기 고양이나 일산에 아마 거주하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분당 같은 경우에는 리모델링 호재가 있는 시범 아파트를 눈여겨보실 거고, 판교는 미래같이 두말할 나이도 없고, 그리고 이제 그렇지 않다, 내가 그 지역을 가기에는 조금 자금이 그렇다 그러면 일산 고향, 경기 고향이나 일산 쪽을 눈여겨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 이제 투자라는 게 사실 이제 사이클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진짜 말 그대로 뭐 지난 2015년 이후를 보면은 사실 뭘 사도 그냥 그렇죠. 산 사람과 안 사는 사람이 있었지 살만 더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사이클을 잘 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럼 이제 이게 또 불황이 또 오면은 이게 또 뭐 10년 뒤에 호황이 올지 20년 뒤에 호황이 뭘 알 수가 없잖아요. 대략 50대에게 앞으로 몇 번의 사이클, 부동산 사이클이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보통 우리가 그 10년을 10년 주기설 얘기하죠. 주기설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일률적으로 다 적용되진 않아요. 그렇죠. 2012년 6월 기준으로 서울이 8년을 올랐거든요. 근데 대략 지금 이 꼭지에서 지금 하락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10년 주기설이라 하면은 5년은 오르고 5년은 오르지 않다고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1구간은 바닥에서 이제 상승으로 이렇게 올라탈 때, 그거를 1구간, 그때 매수를 하면 계속 오르죠. 그게 서울로 말하면 2013년이죠. 그래서 이제 그때 사면은 이제 계속 오르는데, 내가 산 물건이 오르기 시작한 게 2년 6개월이 안 지났다. 그러면 아직도 상승 여력이 더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고 이제 그래서 이제 정점을 찍어가지고, 이제 정점까지는 한 5년 오르기 시작해서 2년 6개월까지는 피크, 거기에서 이렇게 5년까지는 계속 올라요. 그 다음에 이제 올라서 우리가 2021년까지 올랐잖아요. 근데 이제 2021년 5월부터 주춤하다가 지금 이제 그쵸, 이렇게 내려가는 모습, 내려가는 모습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 구간으로 말하면 이게 3구간인 거예요. 이제 상승해서 지금 이게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한 2년 6개월로 보거든요. 그러면 2년 6개월 정도 이게 내려가다가 4구간이 어느 지점이냐, 그러면 이제 이게 내려가다가 이 내린 다지기를 하는 거예요. 더 이상 가격이 빠지지 않고 이거를 정체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살짝 그 하향 곡선이 멈춘 상태, 그거를 4구간으로 보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물론 이게 표준화된 이게 다 시장에 적응되지는 않지만 지금 어느 구면인지 예측이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사야 할 부동산은 언제쯤 들어가야 될지 그것도 예측해 볼 수 있고, 또 이렇게 그 표준화된 대로 부동산이 흘러가지 않는다는 게
지금 금리 때문에 그렇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근데 이 금리가 이제 방향이 어떠냐에 따라서 지금 현재 서울은 공업이 부족되잖아요. 그러니까 금리가 어떠냐에 따라서 이게 지금 매수세가 붙을 확률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을 공부를 어떤 게 미래 가치 있는지를 공부를 하고 시장을 보면서 그래도 기본적인 아까 말한 그 10년 주기 해가지고 1과 2과 3과 4 아 그럼 대략은 요 정도의 지금 한 3 정도의 구간이네. 그러면 내가 지금 어떻게 이게 포지션을 지어야 되겠나? 근데 아 바닥을 사지고 내가 상승 국면 4구간 지난 다음에 1구간에 사였다. 모든 사람이 시장에 뛰어들면 그때는 너무 빨리 오르기 때문에 그쵸. 그때는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장을 바라보면서 미래 가치 있는 걸 내가 정확히 정했다. 그러면 요때 내가 사야 될지 판단은 본인이 하셔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이 있는데 네. 이 구간의 이제 길이는 사실 뭐 잘 알 수가 없는 거고 네. 이제 그게 뭐 금리라든지 뭐 공급량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해서 네. 짧아질 수도 있고 길어질 수도 있고 약간 이런 맥락이라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이런 순환의 과정을 이해하고 뭐 그 기간까지 정확하게 예측 못하더라도 아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걸 이해하면은 적절한 시기에 좋은 투자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네. 근데 뭐 사실 뭐 한 10억, 20억, 30억 있으신 뭐 50대 분들이 뭐 투자를 어디다 할지 고민을 하지 않을 것 같고 그분들 뭐 어느 정도 있을 테니까 네, 그분들도 해요. 해요? 네, 그분들도 많이 네. 해요. 아 그래요? 다 해요. 이건 없고. 그 이제 좀 보편적으로 그냥 1억 정도 있으신 분들이 가장 아 1억을 내가 뭐 은행에 넣어놓기도 그렇고 또 그냥 뭐 부동산 투자해도 무섭고 이럴 것 같은데 만약에 작가님한테 1억이 있다. 뭐 작가님이니까 부동산이 없어요. 그냥 뭐 내 집 하나 있거나 무주택인 상황에서 여유자가 1억이 있다면 어디에 어떻게 투자하시겠어요? 지금 이제 공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재정비 네네. 사업이 될 만한 이제 노후 빌라를 저는 이제 사죠. 네, 네. 예를 들면 이제 공부가 안 된 상태라면 네. 가장 쉽게 아마 오피스텔로 가지 그쵸, 않을까 그쵸. 싶어요. 네, 그쵸, 근데 그쵸. 오피스텔은 생각만큼 그 오피스텔에 나온 수익률로 네. 생활에 도움이 안 될 뿐더러 자산 가치가 올라가지 않아요. 생각만큼. 그러면 뭘 해야 되냐. 네. 그 제가 작가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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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강남에 네. 신축 네. 다세대 빌라가 하나 있고 네. 하나는 구로동에 네, 네. 30년대 네. 빌라가 있어요. 네, 네. 그러면 네. 작가님은 어떤 걸 사시겠어요? 그 내가 지금 네. 이제 그 은퇴를 네. 앞두고 있어요. 생활비를 네. 이제 생활비를 써야 된다고 한다면은 네. 저는 강남에 투자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분들에게 네. 제가 솔루션을 네. 드리기 위해서 제가 책을 썼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외형으로 보면 네. 강남이 위치가 좋고 그렇죠. 따박따박 네. 월 생활비가 그쵸. 나오잖아요. 네. 네. 구로에 소금소금한 빌라다. 네. 그러면 일단 지역도 그쵸. 급지가 좀 떨어지고 네. 네. 그리고 공부가 안 되는 사람은 일단 보기도 좀 어설퍼요. 아, 그렇죠. 저기서 사람이 살 수 있나 이런 생각도 하겠죠. 온도가 네. 나진 않아요. 네. 그런데 강남의 그 빌라는 네. 지금 현재 보이는 모습 그대로 계속 갈 거예요. 그쵸, 그쵸. 그게 오른다 해도 만약에 그걸 5억 주고 샀다고 네네네네. 해요. 그러면 그게 미미하게 떨어지진 않겠죠. 지가가 오르니까. 미미하게 오르지 그게 많이 자산을 기여를 하지는 네네네. 못해요. 근데 구로동 그 빌라는 30년이 됐다 하잖아요. 그러면 재개발이 될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 그게 만약에 재개발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 재개발의 힘은 어떤 거냐면 네. 굉장히 딱 구된 곳에 네. 그 집 주변 입지가 완전히 변화되는 거거든요. 그런가 동시에 빌라가 아파트로 변모를 해요. 그런가 동시에 자산을 완전히 높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노후에는 네. 월 생활비 해가지고 매달 한 달에 나는 수치에 연연하지 마시고 네.
그런 걸 투자해 놓잖아요. 그러면 얘가 이제 재개발이 됐어요. 그러면 좀 몇 년이 걸리겠죠. 그다음에 내 생활비는 요거는 몇 년 후에를 바라보고 다른 걸로 생활비를 하고 요는 아 몇 년 후에 요거를 생활비를 할 걸로 자산이 불어나면 그걸로 생활비를 할 걸로 그런 식으로 접근하셔야지 지금 당장 내가 1억을 시장에 넣어가지고 당장 60만 원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바로바로 부동산은 돈과 함께 시간이 이게 섞여가지고 얘가 버무려져서 나에게 큰 열매를 갖다 주는 게 부동산이지 내가 바로 넣어가지고 바로 빼서 내가 지금 그거를 생활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걔는 그냥 그걸로 생명을 다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1억이 있다면 지금 서울에는 공공재개발 시범지역으로 16곳을 선정을 했고 경기도는 4곳을 선정했거든요. 그 선정했다 하면 그 지변이 이제 지가가 달라진다는 거거든요. 그 제가 제 책에 실었거든요. 그 선정된 곳을 그 주변 임장을 하셔가지고 이제 결정을 할 때는 물건지별로 이제 그 따져봐야 되죠. 그래서 그 주변부터 임장을 해서 어떤 게 좋을 건지 나설 것 같아요. 저랑. 개발 가능성을 좀 보고 가는 게 좋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그 책에서 약간 되게 시적인 표현을 쓰셨어요. 꽃을 오래 보고 싶으면 활짝 핀 꽃을 사면 안 된다. 네, 이거 어떤 의미인가 이거는?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이것도 예를 들어드릴게요. 청라에 내가 34평 아파트를 분양을 받았다. 이게 하나의 케이스예요. 그리고 또 한 분은 강서에 한 25년 된 20평 아파트가 있다. 근데 그거는 세대수도 좀 적어요. 500세대 되고 청라는 1000세대가 넘고 그러면 대부분의 그 공부가 안 된 사람들은 왜냐하면 쾌적하고 신도시는 청라는 신도시 쾌적하고 넓고 그러니까 청라로 가요. 근데 청라에 분양을 받은 거는 그냥 내가 꽃을 부동산을 꽃으로 본다면 그냥 활짝 핀 꽃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 청약 받은 요 모습 요게 다인 거예요. 살기 편하고 딱 요만큼의 가치. 근데 이제 아까 그 저기 강서에 있는 20평 그 25년 이상 된 그 아파트는 아직 꽃이 안 핀 거예요. 얘는 자기의 본연의 가치를 아직 발의를 안 하고 지금 머금고 있는 상태, 꼬물고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 강서로 부동산을 사면 내가 꽃은 샀어. 근데 아직 피진 않겠다. 몽우리기 때문에 얘가 서서히 그러면 꽃을 오래 볼 수가 있잖아요. 그걸 의미하는 거거든. 결국 내가 부동산을 살 때는 지금 보기 좋은 걸 사는 게 아니라 오래 두고 보고 즐길 수 있는 거. 나에게 기쁨을 선사해 줄 수 있는 활짝 핀 꽃이 아닌 봉우리가 된 봉우리를 맺혀 있는 꽃을 사라. 투자 가치 자산 증가에 힘이 될 수 있는 부동산을 사라. 그런 의미의 그거였습니다. 아, 네. 아, 이게 참 이게 비유를 딱 해주시니까 확 와닿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이제 50대들이 부동산 투자할 때 좀 매수나 매도를 할 때 아, 이건 좀 뭐 체크하면 좋을 것 같다. 이런 포인트들이 있을까요? 이것도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면 참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이건 저의 상담 사례자의 일인데요. 그분은 서울 분이셨어요. 40대 중반 분인데 이분은 세월 태생이셨는데 2005년도에 인천 서구의 그 가자동에 그 아파트를 분양하니까 이분이 생각하기에 쾌적하고 가격도 그렇게 서울 대비 비싸지 않고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2005년도에 그거를 5억 8천에 그 분양을 받아요. 근데 아시다시피 우리 부동산이 리먼 때 언제부터 꺼지기 시작했죠? 2008년부터 꺼지기 시작했잖아요. 네, 이분은 집 살 때 너무 좋았던 거예요. 서울서 좁게 살다가 큰 평수로 쾌적한 곳으로 가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그 좋음도 잠시 하다가 계속 가격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 그때는 또 서울도 다 내려갔으니까 아 그래도 그리고 친구들에 비해서 집을 또 일찍 장만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큰 위기감 없이 그렇게 생활을 했는데 이번 그 최근 5년 사이
서울에 집을 가진 친구하고 자기하고 너무 비교가 된 거예요. 자기 집은 이게 지금 많은 상승장에 오르지가 않고 서울 집은 너무 많이 올라서 자기가 그 집을 살 때는 친구들 중에 제가 제일 먼저 집을 샀는데 자기가 이제 제일 자산이 네.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이분이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2021년 네. 5월에 그러니까 집 살 때도 공부 안 된 상태에서 샀죠. 불안해가지고 네. 아 대세는 서울인가 보다. 네, 네. 이분이 그걸 집을 팔아버린 거예요. 3억 8천에 5억 8천 주고 분양 받은 거라 3억 8천 쓰니까 네. 얼마나. 그리고 그 집 사고 집값이 이렇게 떨어지고 오르지 않았고 남편한테 그렇게 미안했대요. 근데 이 2021년 5월에 이분이 팔았는데 네. 그 일산이 이분이 가지고 있는 집이 2021년 10월에 오르기 시작해가지고 이분이 그게 6억까지를 찍어요. 그게 그러니까 여기에서 제가 뭘 말해드리고 싶냐면 네. 이 부동산이 다 일률적으로 같이 오르고 같이 내리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장을 올랐을 때 유심히 봤던 분은 그걸 아셨을 거고 올랐을 때 못 보신 분은 내릴 때 지금 한번 보세요. 내리는 지역이 있는데 그래도 이게 많이 빠진 지역이 있고 조금 빠진 지역이 있고 그래도 버티고 있는 지역이 있고 그쵸, 이 그쵸. 시장에도 신고가를 찍은 네. 지역이 있거든요. 결국 이 아파트를 내가 살 때 팔 때도 이게 파도 타듯이 이 시장이 꼭지 제일 A급부터 오르고 서서히 파도 타듯이 이렇게 내려가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분이 간과했던 게 공부가 되어 있었다면 아 지금 이게 서서히인데 이제 파도가 이제 밀려올 타이밍이구나. 얼추 이분이 그걸 감지를 하고 딱 그 파도 올라탈 때 딱 올랐을 때 이분이 딱 그걸 매도를 했을 거예요. 근데 공부 투자를 안 한 사람 공부가 안 하고 투자 안 하신 분들이 그거를 감지하기가 쉽진 않아요. 그쵸, 그래서 그쵸. 그런 분들에게 이게 기감이 될까 해가지고 제가 이번 책에 그 사례를 실었습니다. 많은 분들 공감할 것 같습니다. 그 50대 가장 많이 놓치는 투자 원칙이 따로 있나요? 이게 어떤 걸 놓치는 건가요? 50대들이 이제 대부분 집을 한 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 근데 50대 분들이 또 어떤 거에 빠져 있냐면 네. 내가 살고 있는 거 2년만 정도만 지나면 이게 너무 편한 거예요. 하고 내가 살고 있는 집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하고 거기에 모든 게 다 들어 있는 거예요. 뭐 문화센터도 여기서 다니고 수영장도 네, 여기서 다니고 그쵸. 거기 병원도 다니고 익숙하죠. 모든 기반이 여기에 갖춰져 있으니까 여기를 뜬다는 생각을 엄두를 그쵸, 못 내시는 그쵸. 거예요. 네. 그런데 50대는 자녀도 교육 거의 다 끝났죠. 굳이 그 지역에 내가 머물려 할 이유가 없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과감히 내 거주하고 투자를 분류를 할 수 있는 결단성을 가져야 돼요. 이거를 가만히 갖고만 있잖아요. 그러면 네. 아무 노후 대책에 네. 대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은 직장인들이, 고액 연봉자들이 선호하는 지역, 직장인들이 출퇴근하기 편한 곳으로 네. 그분들에게 임대를 해주고 나는 조금 한적한 공기 좋은 곳 시외 쪽에 내 시골주를 해서 내 자산은 임대에서 임대도 수료와 임대료가 나와 이 자산은 커가 그러면서 나는 편안한 곳에서 50대에는 그 분류를 해가지고 투자와 주거를 분류를 해서 내 노후가 기반이 될 수 있게 그런 마인드부터 정립을 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그걸 썼습니다. 네. 그 이제 50대 분들의 이제 로망 중 하나가 이제 상가주택. 이제 월세도 네. 바꿀 수 있고 내가 거주도 할 수도 있잖아요. 네, 네. 이 상가주택 투자에 관심이 많을 것 같은데 이 상가주택 투자를 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그래서 이제 그게 사실 그냥 꼬마 빌딩인데 꼬마 빌딩의 제일 중요한 거는 네. 일단은 입지가 네. 그 보통 우리가 꼬마 빌딩이라 하면 그 상가에서 네. 보통 임대료가 60%가 이루어지거든요. 그 60%로 그 네. 이제 빌딩을 다 유지를 한다고 보면 돼요. 근데 그 60%가 제대로 나오려면 네네. 중심
도로의 코너 자리 그런 자리여야 되지 저 뒤쪽에 네. 저기 구석진 자리는 그 정도의 네. 수익률이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상가주택을 산다 하면 비싸도 그런 메인 상가 그런 자리를 여러분들이 보시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대부분 레버리지를 일으켜가지고 그쵸? 그걸 사지 내 100% 내 자산 갖고만 사지는 않잖아요. 그쵸, 그쵸. 그래서 그 공실률이 만약에 그게 나잖아요. 그러면 레버리지 그 일으킨 그 입대료를 받아서 그 대출 임대 그 은행 대출을 내고 나머지를 내가 생활을 네. 알았잖아요. 근데 그 공실이 나면 임대료 즉 임대료도 못 받지 또 그거에 대한 관리비를 내가 내야 되지. 그러니까 공실이 나지 않게 공실이 나지 않으려면 요즘 사람들이 신축을 선호하지 구축을 선호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신축 건물을 좀 비싸더라도 신축 건물을 사시라는 거. 그리고 또 그 꼬마 빌딩에 가구 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원룸 막 그런 게 여러 개 있어가지고 계속 잦게 전입 전출이 잦으면 그것도 굉장히 신경 쓰여요. 그러니까 세대수는 그냥 투룸이나 쓰리룸 해가지고 전세대는 가구 수가 많지 않는 거 사람과 많이 부대낌이 적을 수 있는 가구 수가 좀 임대 가구 수가 좀 적은 걸로 그렇게 하시는 거 그런 걸 추천드리고 그 다음에 그 신축을 사야 된 이유는 네. 구축은 그 노화를 인해서 유지 보수 그 공사료 그런 것 때문에 임대료 받아가지고 그거에 나가면 내 생활하는 자금 조달에 지장을 받기 때문에 구축보다는 신축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아, 네. 아, 이게 참 이게 1층 상가가 핵심이네요. 상가주택. 그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1층 상가가 이제 안 되면 그 상가주택은 사실상 이제 제 역할을 못한다. 그렇게 보시면 네, 아무리 싸도 못한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 있으실까요? 지금 네. 시장이 네. 그 굉장히 하락하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여러분들이 위축되고 네. 어떻게 돼야 될까 굉장히 그 혼란스러울 거예요. 네. 근데 이럴 때일수록 내가 지금 준비가 안 됐다면 네. 저 같은 그 나이에도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고요. 절박하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입장에서 절박하시다 하면 공부를 하셔요. 하셔가지고 아 그때는 시장이 좋았지. 아니요 기회는 항상 있어요. 네. 내가 지금 공부하면 어떤 게 기회이고 내가 어떻게 행동을 취해야 될지가 제가 해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제가 움직였을 때도 준비 안 된 사람은 기회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근데도 하는 사람한테는 또 되잖아요. 그럼 이 시장도 분명히 기회를 잡을 그 많은 사람들이 나오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황에서 지금 내가 다급하고 위급하다 해가지고 그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진 않거든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급할수록 돌아가라고 네, 그랬듯이 네. 이럴 때일수록 그 섣불리 행동하셔가지고 귀한 자산 손실 나지 않게 한 템포 내려놓고 일단 차분히 내 생각부터 정리하셔가지고 네. 내가 필요한 것부터 부족한 것부터 하나하나 채워 나가셔가지고 이 시장에 대비해 나갈 수 있게 여러분들 힘내셨으면 합니다. 아, 네.